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맨날 그 짜장면만 먹는다고, 그러셔가지고, 오늘은 건강에 좋은, 나물 봐라, 응? 푸짐한 나물을 넣고, 공보리밥을 싹 비벼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 보기만 해도, 군침이 싹 도는데. 자, 여기는 강원도 태백시 황지시장 안에 있는 미가 칼국수. 하여튼 미가 칼국수란다 맞나? 아, 미가 장칼국수가 장칼국수. 여기에 그제 입맛에 이렇게 맞기 때문에 간혹 이렇게 와서 식사를 하곤 하는데, 자, 아주 야채 위주로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뭐, 짜장면도 먹고, 돼지머리 국밥도 먹고, 소머리 국밥도 먹고 이랬는데, 오늘은 모처럼 깔끔하게, 한번, 늦은 점심을 한끼 떼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유, 시간이 오후 4시가 다돼 가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도로 댕기다가, 이제서야 비로소 한 끼를 때웁니다. 보기만 해도 아, 요새 사장님 뭐 중국 뭐 독감이기 때문에 난리예요, 요즘. 그러니까요. 아, 가게 손님들도 그러니까 큰일 났어요, 이제. 그러게 말이에요. 아, 말기는 더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이상한 병들만 나오고. 맞아요. 아, 오늘따라 더 맛있네. 아, 맛있게 드시니까요.
아, 너무 맛있어. 그래, 특히 채나물이가 이게 너무 맛있네. 아. 아. 야, 사장님, 들깨가루도 들어갔어요. 예. 아, 고소하네. 들깨가루, 콩가루.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 보리밥이 너무 맛있네, 오늘. 여보, 여기 된장 얼마나 나올까? 한마리면 내주가 잘라. 그럼 한 마리 더 사든가. 근데 너무 떴어. 너무 떴어. 그럼 한 마리 더 가져라 그래. 더 올 때.
10만 원. 어? 10만 원. 저기 밥대. 자, 그 선이가 비싼 거 아니고 나도 10만 원. 헐. 자기야. 이거 비싼 아니면 내 집에 있는 거 없어. 10만 원. 이건 우리 농사 찍은 건데. 7만원 저는 싸게 생각해. 택배비 7만원, 5천원 이게 다요? 이게 세 가지 있는데 그거는 보건증 만들 때 들어가는 비용인데 검사 비용은 5,570원 들었다고. 5천원이요? 5,500원 5,500원? 위에다 찾으러 가요. 검사 보건증이랑 이거는 영수증이야. 보건증이야. 그러니까 보건증 안에 결핵이랑 피부 질환이 들어가고 그거 뭐지? 비형 감염. 이거는 따로 나온다. 오늘 오후에 찾아요. 오후? 오후에 와야 돼. 오늘? 금요일. 이거 영수증 이동해서 되잖아. 아 이거는 증이고 검사 결과지. 어. 이거 금요일날. 이래서 보내주면 돼? 이거 가져가면 돼. 어떻게 할 거나 여자 낳고만 갖고 가나 응? 아? 이거 갖고 가나 여자 낳고나 전화번호 찍어가지고 왔는데 전화가 안 되잖아. 야 이렇게 맛있게 해주면 만 원은 받아야지 이거. 사장님 식구들도 저기 뭐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따봉이요. 아, 아 좋아요. 그런 건 처음 먹어봐서. 그것만 애껴서 먹는다 이거. 아, 훨씬 더 건강하신가 봐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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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지내세요. 그것도 우리 사장님이 담으신 거 아니에요 혹시? 맞아요. 아니 그 남자가 그런 거 그렇게 잘 담나 도대체. 국산 콩 사온 거. 진짜요? 이거 국산 콩인데 직접 농사 지은 거. 아이고. 네. 이것도 사장님이 만드신 거예요? 이제 해야죠. 사 왔어요. 그래가지고 간장 만들라고. 아는 집에서 간장 만들고 좋은 이제 재료를 이렇게 만드신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리고 이제 이거 이제 더 된장 떼야 되고 하니까. 사실은 저 중국제 쓰면은 그죠? 이물은 많은데. 근데 맛이 안 나 이런 게. 저번에 조금 불파라도 괜찮아. 아니 근데 괜히 하는 말이 오 진짜 맛있네. 진짜요? 감사합니다. 전에도 국이 좋았었다 그러고. 자, 사장님 덕분에 잘 먹고 가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예, 예. 아이고, 여러분 배부르게 오늘 먹고 갑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다시 한번 자 0335420788 자 황지시장 안에 자 여러분들께 공짜로는 절대로 안 먹는다 이런 걸 한번 알려드리면서 자 바로 요 옆집이 두꺼비 집이고 거기가 두꺼비 집 두꺼비 집 으이 아 들어 탁 들어놨네 오후 4시가 다 돼가는데 이제서야 점심 한끼를 먹고